열공 관련 논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열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. 글쎄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뉴미디어를 대하는 이런 정부의 이 태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